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22회차 정함입니다. 자신의 그릇은 그대로 둔 채 크기와 양을 많이 담으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많이 담을 수가 없듯이 무조건 열심히만 산다고 성공이 이루어지겠는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제 2장. 거북이가 열심히 뛴다고 말이 되는가 중에서 오늘은 73페이지 상을 내지 마라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을 내지 마라는 것은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러한 생각을 마음속에 두지 말라는 것이다. 유학에도 음덕 양보라 해서 남몰래 덕을 베풀면 그 과보는 겉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가 있고, 성경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선행은 잘못됨을 나타낸 것이다. 옛날 중국 전국시대에 초나라 장왕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 날이 저물고 술자석이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졌다. 이때에 어떤 사람이 왕이 사랑하는 애첩의 옷자락을 끌어당겼다. 그러자 당황한 애첩은 그 사람의 갓끈을 손으로 잡아 끊고서 왕에게 살며시 아뢰었다. 마마, 방금 촛불이 꺼졌을 때 저희 옷을 끌어당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갓끈을 끊어서 가지고 있는데 불이 켜지면 그 사람을 찾아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내가 사람들에게 술을 주어서 취하게 하였는데 어찌 부인의 조그만한 정절을 드러내려고 선비를 욕보이겠소 하고 명하기를, 오늘 과인과 더불어 술을 마시는 자는 모든 갓끈을 끊도록 하라. 만일 갓끈을 끊지 않는 자는 엄한 벌을 내리리라 하여 백여 명이나 되는 모든 신하들은 급히 갓끈을 끊었다. 그리고 불을 다시 켜고는 즐거움을 다 한 뒤에 잔치를 끝냈다. 몇 년이 지나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였는데 한 신하가 항상 대열의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승승장구 적을 물리쳐 모두 승리를 이끌어내었다. 장왕은 너무 감사하여 그 신하에게 물었다. 과인은 덕이 부족하고 또한 일찍 그대에게 배품이 없었는데 어찌 그대는 죽음을 두려워 않고 이렇듯 큰 공덕을 이루는가? 그러자 그 신하는 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술에 취해 왕의 애첩에게 갓끈을 끊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저희 죄를 숨겨주시고 벌을 주지 않으셨는데 항상 저는 간과 뇌가 땅에 떨어지고 목의 피를 적에게 뿌리고자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스님의 글 상을 내지 마라의 내용이었습니다. 영국의 평론가 토머스 칼라하일은 남몰래 하는 선행은 땅속을 흐르며 돼지를 푸르게 가꾸는 지하수 줄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최고의 생명수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지하수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SIB 불교 교육방송은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불자님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희 SIB 불교 교육방송은 순수한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후원은 ARS-060-700-2037을 누르시어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22회차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